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네요. 한일 모두 바이든 당선되길 한국인 북위기감 8년 내 최고라는 기사입니다. 2024년도 한국일보 요미우리 한일 공동 여론조사. 한국일보하고 요미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여론조사를 했군요. 트럼프 선호도의 3배 이상, 한북러 위기감 1년새 쑥, 일본은 83% 북핵미사일 위협. 한국인과 일본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바이든 선호 비율로 트럼프의 3배에 달했다. 아,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체감 온도가 1년 사이 크게 높아지는 등 지정학적 긴장감은 양국 모두 커졌다. 한일 트럼프보다 바이든.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2024년도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 올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65.7% 바이든 대통령과 낮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답변은 20.1%에 그쳤다. 일본인도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 10명 중 6명, 60%가 바이든을 차기 미 대통령감으로 꼽으며 트럼프는 23%에 멀찍이 따돌렸다.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트럼프의 보복 관세 등 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트럼프 이기에 부담을 느끼며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북한 위기감 높아져 안보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위협국가로 보는 여론이 강했다. 한국인에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중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딘가를 묻자 응답자들 복수 응답 가능. 북한이 80.1%, 중국이 61.4%, 러시아가 51.7%, 일본이 29.7%, 미국이 13.6%로 꽂았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를 위협국가로 꽂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69.6%, 42.5%였다. 1년 새 각각 10.5%포인트, 2.9%포인트를 상승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는 한국인의 응답이 80%를 넘긴 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이 있었던 2016년 81.0%를 조사한 이후 8년 만이다. 참 일본인은 83% 북핵 위험 느껴. 북한이 연초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시 교정국으로 규정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데다가 5선 프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공을 이어가며 북한과 밀착한 상황이 긴장감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응답자도 위협 국가로 러시아를 85%, 북한을 84%, 중국을 83% 순으로 꽂으며 위기감을 느꼈다. 다만 지난해 북중러에 대한 일본인을 위기감 80%대에서 1년 사이 큰 변화는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인은 65.4%, 일본인은 83% 위협을 느낀다고 답해 양국 간의 위험 인식의 차이가 보였다. 미국과 중국 중 앞으로 더 중요해질 국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67.7%가 미국 27.7%가 중국을 꽂았다. 일본인 사이는 미국이 73%, 중국은 19%로 꽂혀 양국 모두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 정부는 문 정부가 일궈놓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 말고 그대로 연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계속 나는 이걸 주장했어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 나라 돈 들여서 남과 북이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평화가 유지될 때는 절대 이렇게 불안감이 없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보수층이 들어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또 적대시하고 저기 진보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그쪽으로 좀 남북이 대화를 잘 하고 좋은 관계로 다시 이렇게 참 남북이 좋은 관계가 유지할 때 할 때는 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경제 발전도 더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보수층이 또 정권을 잡으면은 전부 그래요. 전부 하나같이 다 북한을 적대시하고 원수로 규정하고 자꾸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로서 뭐 핵 감축한다 이러다가 다시 이제 핵을 또 확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는 오히려 이런 전쟁 위험이 좀 덜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정상회담을 나누고 이럴 때는 한반도에 전쟁 이렇게 위험이 덜했는데 자꾸 적대시하니까 인간인데 그거 뭐 서로 이제 적대시하니까 그쪽에서도 오물 던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거기에 대한 비방 막 선전 문구 던지고 뭐 풍선으로 보내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남북이 긴장되고 적대시 되는 것은 남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긴장이 풀리고 가까워졌는데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서 여전히 남북이 긴장되고 적대시 되는 것은 남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냥 북한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 남쪽에서 머리를 거기를 핵 돌린 거예요. 안 보고 내면하고. 윤 정부는 일본과는 화해하면서 좋았던 북한과 담을 쌓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북한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한반도의 핵을 철수하겠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남북이 다 같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함부로 핵을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견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한반도 핵이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평화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먼저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어요.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 한일 모두 바이든 당선되길 한국인 북위기감 8년째 최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